데뷔를 끝으로 긴 공백기를 가졌던 샤이니가 외모와 음악 그리고 글로벌한 인기까지 이 모두를 업그레이드해 컴백한다는데요. 컴백 하루 전 샤이니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Mnet YD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대 샤이니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네. 나갑니다. 예. 야호!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컴백 근황을 알려드리기 전에 벌써 저희 너무 네. 조증이에요. 아, 그래요? 신이 났습니다. 네. 무대를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서 네. 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래서 뭐 했냐고요? 예.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뭐 했냐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조증 상태로 무대를 준비 네. 중입니다. 아, 준비 중이었고요. 무대 그동안은 네. 해외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샤이니. 그중 런던에서의 공연은 5년차 샤이니의 가장 큰 업적. 런던 소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네요. 샤이니 화이팅! 남자와 소년의 사이로 오가며 때로는 퍼프하게 때로는 달콤하게 팬들을 사로잡은 샤이니. 국경을 초월한 그 매력에 해외 팬들마저 푹 아주 푹 빠져버렸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하니까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저희 샤이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다시 영국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그다음에 샤이니였습니다. 공연을 할 때의 느낌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비틀즈 이렇게 낙서 옆에 샤이니 낙서 있고 또 음악을 되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같이 이제 서서 춤을 같이 춰주시고 같이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속 탐정 샤이니의 모습을 와이드에서 최초로 독점 공개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죠. 바로 저희 샤이니 네 번째 미니 앨범 셜록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지금 민호 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타이틀곡 셜록에 맞춰 탐정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다섯 남자. 다들 진지하게 탐정 역할에 몰입한 것 같죠? 제가 탐정인데요. 도복이 들고 옛날 방식으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단서를 찾고 있는데 어여쁜 소녀가 수사까지 하며 그들이 찾은 소녀는 바로 소녀시대 제시카. 정말 샤이니가 찾는 어여쁜 소녀 맞네요. 타이틀 셜록은요 서로 다른 곡들을 섞어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네. 감성을 받아보실 수 있는 네. 하이브리드 리믹스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결정판이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또 뭔가 저희가 셜록이 돼서 범인을 찾는 그런 연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분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곧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 바랄게요. 저희 안무를 짜주신 분이 누구죠?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담당하셨던 토니 테스타라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와 이제 동글동락하면서 안무를 직접 사사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뭔가 딱 각지고 뭔가 멋있는 구성의 그런 구성도 있고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안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시청자들을 위해 이번 신곡을 살짝 공개했는데요. Oh,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 가슴간 미소지. 여기까지. 네. 첫 무대. 네. 바로. 어디죠? Countdown. 그렇습니다. M Countdown에서 저희가 첫 무대를 또 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래 기다린 만큼도 꾸밈 있는 새로운 네. 여러 가지 곡을 들려드리기 때문에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 사주해 주세요. 잠시 후 M Countdown으로 저희가 갑니다. M가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친 샤이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8시 가까이인데 아 지금 이형으로 지체할 시간 없는데 빨리 들어가야 돼. 독하게 따라 붙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샤이니가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또 네. 새로운 신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날인데요. 저희도 좀 어제부터 많이 준비를 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습니다. M카에서 만나요. 안녕.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둑어둑한 새벽에 만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다섯 남자. 아침부터 저희 와이드를 만났으니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드디어 상암 ENM 센터 도착.
컴백 3시간 전에도 종현군은 졸증으로 무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변신을 했습니다. 네. 사진 속에 있었던 저의 모습이 네. 당신을 향해 돌아갑니다. 지우! 너지 네가 범인이야! 네, 뭔가 셜록이라고 해서 뻔하게 떠오르는 그런 클래식한 셜록과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물론 그런 착장도 준비되어 있지만 저희들만의 느낌을 살리는 그런 옷을 준비해봤고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역시 태민군의 머리죠? 신내림! 아니 머리로! 신내림이 아니라 신내림으로! 정말 셜록과 동떨어진 느낌이죠? 아니 정말 어울려요. 정말 범인은 니야. 네, 있어. 이제 막 20살 청년이 됐는데 긴 머리라니 태민군은 조금 어색해하는 눈치인데요. 종현군은 오늘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머리를 붙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 컴백을 한다고 해서 눈썹이 가려서 답답하네요. 샤이니의 셜록 컴백 무대 독점 공개합니다. 잠시 감상하실까요? 내 머릿속을 채운 의문, 네가 원한 것이 뭔가. 물론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완벽하게 잘 해냈습니다. 리허설 때는 하고 오셨어요? 아, 민호군이 저게 많이 틀렸다고? 아, 무슨 소리야. 네, 여러분 잠시 저희 샤이니가 셜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